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멋지게 장식하고 계신지요? 어제 우리가 잠든 사이에 다우지수가 350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장주들 그리고 테크 주식이 많은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포스팅으로 알려드린 것처럼 잡 리스클레임, 즉 실업자 급여 신청 주시고 나왔는데요. 무려 1.4밀리언, 14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새롭게 실업 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고 바이러스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자가 급증한다는 그런 뉴스가 퍼지자 주식시장이 지금 경색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예상한다든지 마켓 변동을 예측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 투자를 운에만 맡길 수는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그 SWOT 어널리시스를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었죠. 기업의 내부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스트렝스랑 위크니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기업에 다가오는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영향을 우리가 오포추니티 그리고 뚜렛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스트렝스랑 위크니스, 즉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요. 기업의 가치라든지 실적,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함으로써 이 기업이 장차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 기업인지를 발굴하기 위해서잖아요. 이렇게 기업의 비즈니스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상승되고 그건 결과적인 거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업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업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주가 상승을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기업의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을 공부하는 이유는 시장 변동, 기업 환경을 우리가 분석한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시장 변동이랑 기업 환경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주가의 변동을 예상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시장 변동에 의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 가치의 변동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죠.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은 종목이 한꺼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지만 만약에 다른 종목들은 멀쩡한데 내가 가진 종목만 떨어졌다고 쳤을 때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의 변동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기업의 가치가 변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저번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 시장 변동보다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 변동과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 변동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투자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질 때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진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건강한 투자를 해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7월 24일 금요일 영상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분석 끝판왕 플러스 Q4 어닝 분석을 저와 함께 미주은과 함께 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Q2라고 안 부르고 Q4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 연도는 7월 달에 시작해서 6월 달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20년 Q4가 끝난 상황이라는 거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자, 오늘 미주은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알고 투자하자라고 정해봤고요. 두 번째, 미주은과 함께 재무제표 분석하기. 세 번째는요. 마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함께 예측해보고요. 네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라면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오늘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고 투자하자.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만 장기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라면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하자는 의미에서 간단히 핵심 상황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를 한 차트인데요. 보시면 오피스에서 나오는 게 25.7%죠.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히트 상품은 MS 오피스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뜨고 있는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죠. 이미 23.7%까지 매출 기여도가 올라갔고요. 윈도우즈 역시 효자 상품이죠. 17.7%의 매출이 지금 윈도우에서 발생을 합니다. 소소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이밍 같은 경우 엑스박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9.4%, 그리고 빙이라는 서칭 엔진이 있죠. 6.4%,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5.3%, 여러 가지 하드웨어 판매에서 4.7%, 링크드인에서도 4.8% 정도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보통 합니다.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요. 맨 먼저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섹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비즈니스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있고요. 스카이프, 그 다음에 링크드인 이런 것들이 지금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섹터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아주르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More Personal Computing, PC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다루는 품목들은 Windows OEM, 하드웨어 디바이스도 여기 들어가고요. 랩탑 같은 거 판매하는 거요. 그리고 게이밍, 엑스박스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Bing, Search Engine도 역시 More Personal Computing 섹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레비뉴가 나누어진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문서들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섹터로 나눠서 그 매출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따져봤더니요.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지금 32.7이죠. 그래서 33% 가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가 30.98, 31%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More Personal Computing이 36%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 지금 매출이 의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 분야에서 골고루 매출의 기여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교를 해서 잠깐 보시면요. 2017년 자료니까 비율만 좀 보시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6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알파벳, 구글의 경우는 애드벌타이즈먼, 즉 광고 수입이 86%를 차지합니다. 아마존도 61%나 되는 매출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발생을 하고요. 페이스북은 제일 심하죠. 98%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지금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 Intelligent Cloud, 그리고 More Personal Computing 이렇게 세 분야에서 골고루 레비뉴가 기여도가 발생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장점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섹터에서 발생하는 레비뉴, 매출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죠. 지금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만 따로 띄어서 보면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출이 약간 정체를 보이다가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가파르게 매출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무적이고요. 다음으로 More Personal Computing을 보면 매출의 변동성이 약간 있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내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계속 3년 연속 올라가는 매출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ore Personal Computing은 약간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매출의 소스로 떠오르고 있는 게 Intelligent Cloud죠. 즉 아주르가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어버렸는데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그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합쳐서 토탈 레비뉴를 보면요. 마찬가지로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그 매출이 약간 정체성을 보이다가 2017년을 계기로 여태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내년 2021년에
estimate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마켓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14년부터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분 때문인데요. 사티아 나델라는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새로 부임한 CEO입니다. 그래서 이 사티아라는 사람이 2014년에 들어와서 처음 2, 3년 동안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재정비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가다듬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매출 증대가 2017년부터 여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마켓에서 굉장히 유능한 CEO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다음은요. 그로스 일드, 즉 매출이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 늘어나냐, 그 늘어나는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면요. 2016년엔 매출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 매출이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비율이 한 13%, 14%, 15% 가까이 되고요. 14% 가까이 되고요. 근데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때부터는 그로스가 조금씩 떨어진다는 거죠. 매출이 계속 증가하긴 하는데 증가하는 폭이 예전만큼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관심 있게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요. 미주은과 함께 재무제표 분석하기. 재무제표 함께 읽어보고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닝이 발표됐는데요. 그러면 2020년 Q4의 어닝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것인지 신문기사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blows past Wall Street estimate. 즉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하던 것을 완전히 날려버렸다.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레비뉴 매출의 경우에는 마켓의 예상치가 35.5 빌리언이었는데 실제 금액이 38이었어요. 어닝 퍼 셰어 한 주당 만들어내는 어닝이 마켓 예상은 $1.36 실제가 $1.46 오히려 10센트를 더 만드는 거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만 띄어서 봐도 왜냐하면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서 13.1 빌리언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13.4 빌리언을 지금 매출을 올렸습니다. 가장 히트를 친 분야는 More Personal Computing이에요. 마켓 예상치가 11.5였는데 무려 12.9 빌리언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만 살펴보면요. 전혀 지금 마켓에서 안 좋게 평가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어제 4.35%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왜 마켓에서는 Q4 어닝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지 우리가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해답을 찾아야겠죠. 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받으실 수 있는 다운받으실 수 있는 4쿼터 2020년 리절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 가서 직접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포인트만 정리를 좀 해보면요. 먼저 파이낸스 서머리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20년 마지막 분기 Q4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레비뉴가 있고요. 그 레비뉴를 세 분야로 나눴습니다. 이 섹터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레비뉴 소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가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 두 번째가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세 번째가 몰 퍼스널 컴퓨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각각 얼마만큼의 성장을 보였는지 보면요. 첫 번째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만 띄어서 보면요. 작년 대비, 작년 4분기 대비 6%의 매출 신장이 있었고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만 띄어서 보면 17%가 올라갔습니다. 몰 퍼스널 컴퓨팅에서는 14%, 그래서 토탈 레비뉴의 성장을 보면 2019년 4, 4분기에 비해서 13%라는 매출의 상승을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그로스 마진 10% 올랐고요. 오퍼레이션 인컴 8% 올랐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네요. 넷 인컴이 있잖아요. 프로핏. 넷 인컴은 지금 15%가 줄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아하죠. 왜냐하면 매출이 지금 13%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넷 인컴도 올라야 되는데 넷 인컴이 15%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분야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쿼터리 비즈니스 하이라이트.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각 섹터별로 정리를 해줬네요. 첫 번째, 프로덕티비티 비즈니스 프로세스 에서는요. 오피스 커머셜 프로덕트에서 지금 5% 정도의 매출의 신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컨트리뷰션이 컸던 부분은 오피스 365라고 하네요. 오피스 365가 19% 정도 매출이 신장되면서 이 부분에서 5%의 신장이 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CC는 7%라고 써 있잖아요. CC는 뭐냐면요. 커런시 레이트를 반영을 한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50%의 매출은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나머지 50%의 매출
매출은 국제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커런시 레이트,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것을 반영하면 7%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율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5%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요. 링크드인 레비뉴는 10% 정도 올랐다. 그래서 링크드인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버 프로덕트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19%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19%가 오른 이유는 다 아주르 때문이죠. 아주르의 레비뉴, 아주르의 지금 매출이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무려 47%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성장을 지금 아주르가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More Personal Computing으로 보면요. 첫 번째 윈도우 OEM이 지금 7%의 매출이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엑스박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엑스박스 같은 경우 65% 전해 4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무려 65%의 성장을 엑스박스에서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매출이 가라앉은, 매출이 줄어든 그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빙인데요. 서칭 엔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이 다 광고에서 오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광고에 나가는 익스펜스를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구글 같은 경우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 광고 수입이 줄어서 굉장히 고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빙 같은 경우도 18%나 현재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느 정도의 감소가 있었고 지금 상승이 있었는지를 한 표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대부분의 다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성장을 보인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장점이죠.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해마다 조금 더 좋은 매출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빙 같은 경우는 서칭 엔진은 18% 정도 감소를 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갑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제가 테슬라 P&L을 읽을 때 Profit and Los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Profit and Loss랑 똑같은 겁니다. 인컴 스테이트는 Profit and Loss, P&L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칸은요. 3 months end니까 4, 4분기만 따로 띄어서 본 거고요. 이쪽 나머지 두 개는요. 12 months end니까 즉 1년 동안 2020년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네 분기를 합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20년 4, 4분기를 다 지금 마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말 결과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인컴 스테이트먼트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인컴 스테이트 보실 때는 봐야 할 넘버가 토탈 레비뉴겠죠? 그러면 과연 레비뉴, 매출은 어느 정도 올랐는가? 2019년이 33717이었는데 38033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4.3 빌리언 정도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잘했네요. 그죠? 그리고 매출을 봤으니까 넷 인컴을 보자고요. 근데 넷 인컴이 작년 같은 경우에 13187이었습니다. 그런데 넷 인컴이 지금 매출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11.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2빌리언이 지금 하락한 거잖아요. 매출은 4.3빌리언이 올라갔는데 넷 인컴은 2빌리언이 하락했으니까 결국 익스펜스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용을 더 많이 썼다는 거죠. 어느 정도 많이 썼냐면 6.3빌리언을 더 쓴 거예요. 그럼 그 6.3빌리언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디에 썼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 돈을 낭비했으면 매니지먼트가 책임을 져야겠죠. 자, 하나하나 따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이 그러면 레비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만큼 늘었냐를 확인을 해보면요. Cost of Revenue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0.4에서 12.3으로 늘었으니까 늘어난 게 한 2빌리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총 6.3빌리언을 더 썼잖아요, 비용을. 6.3에서 2빌리언 정도, 2빌리언 정도가 지금 코스트 오브 레비뉴에서 온다. 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 즉 연구 개발비가 어느 정도 더 늘었나 보면요. 한 700밀리언 정도 더 썼습니다. 작년에 4.5빌리언이었는데 이번에 5.2빌리언이잖아요. 700밀리언을 더 썼는데 사실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연구개발비에 지금 지출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세일즈 앤 마케팅, 그러면 영업하는데 그리고 마케팅 활동에 어느 정도 썼는지 보면요. 작년엔 4.9였는데 이번에 5.4죠. 세일즈 앤 마케팅에서도 약 400
351년을 더 썼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도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는지 우리가 궁금해지죠.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Provision for Income Tax. 그럼 Income Tax에 작년에 보시면 마이너스였어요. Income Tax에 사용된 비용이 작년에 4분기에는 마이너스 591밀리언이었는데 올해는 플러스 2.2 빌리언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2.8 빌리언을 더 써버린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찾아낸 진실은 뭐냐면요. 넷 인컴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 넷 인컴이 지금 2 빌리언이 줄었잖아요. 2 빌리언이 줄은 이유는요. 딴 데서 준 게 아니고요. 이 프로비전 포 인컴 텍스, 인컴 텍스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인컴 텍스라는 것은 기업이 매출을 만들어내면 그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특히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 보고서에 보시면요. 분기 보고서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우리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출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Cost of Revenue, 레비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비용은요. 클라우드 서비스랑 게이밍 하는 데 썼대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랑 게이밍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Research and Development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다가 썼냐면요.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이랑 디바이스에다가 썼다고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일즈 앤 마케팅 익스펜스 같은 경우는 배드 데시 있었네요. 그러면 받지 못하는 빚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줘야 되는 그런 하청업체 같은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지금 뭐 뱅크럽시가 됐던지 아니면은 자금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그 빚을 갚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조금 비용이 나간 것으로 나왔고요. 다음에 뭐 제너럴 앤 어드민에서도 16% 정도 올라갔다. 이 부분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피지컬 로케이션 스토어를 다 닫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길거리에 있는 샵을 다 닫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닫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럼 샵을 닫으면서 발생되는 비용 때문에 조금 더 익스펜스가 발생했다라고 친절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아까 텍스 문제가 있었죠. 인컴 텍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우리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요. 작년 2019년 4분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귤레이션이 바뀌었대요. 미국의 레귤레이션이 바뀌어서 우리가 어떤 프로퍼티를 외국에 나와 있던 프로퍼티를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으로 옮겼답니다.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텍스 베네핏을 받았다. 국가에서 텍스를 감면해 줬대요. 세금을 감면해 줬는데 그게 얼마였냐면 2.6 빌리언을 감면을 해 줬답니다. 아,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죠. 작년에 세금 감면을 2.6 빌리언이나 받았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비해서 넷 인컴이 2.0 빌리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작년에 너무 많은 베네핏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한다. 그래서 올해 못한 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세금 감면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P&L에서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란스시트로 넘어갑니다. 발란스시트 같은 경우 조금 복잡해서 글자가 조그만데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란스시트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요. 토탈 커런트 어셋이죠. 유동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유동자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가 줄었는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 175552에서 올해 같은 경우 18192 오르잖아요. 그러면 커런트 어셋이라는 것은 현금 또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가진 캐시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캐시가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한 3개 정도의 인수 합병이 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어떤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 스타트업 기업 같은 거를 좋은 기업을 찾아서 인수 합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시가 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또 하나 보실 거는요.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그러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은 늘었는가 줄었는가 보면요. 작년에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는 69420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2310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죠. 한 3빌리언 정도 늘었네요. 그런데 커런트 어셋이 그보다 훨씬 많이 늘었잖아요. 한 6빌리언 이상 늘었기 때문에 지금 라이어빌리티 조금 는 것은 그닥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토탈 라이어빌리티 보시겠습니다. 그럼 총 부채는 얼마인가? 총 부채 작년 이
이맘때 184226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183007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1빌리언 이상 줄어들었죠. 작년에 비해서 부채가 10억 달러 이상 줄어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탈 스톡홀더즈 에퀴티가 궁금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자기 자본 늘었습니다. 102에서 118도 늘었고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커런트 레이시오랑 데트 에퀴티 레이시오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커런트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커런트 어셋 나누기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커런트 어셋 우리가 18192로 찾아놨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72310 찾아놨습니다. 따라서 18192로 나누기 72310은 2.52. 다시 말해서 1년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커런트 어셋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보다 2.5배 더 많다. 현금이 부채보다 2.5배 더 많다.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입니다. 데트 에퀴티 레이시오는요. 토탈 라이어빌리티 나누기 토탈 에퀴티죠. 그래서 토탈 라이어빌리티 183007이고요. 그다음에 토탈 에퀴티 는 118304죠. 나눠보면 1.55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보다 토탈 라이빌리티 부채가 한 1.5배 정도 더 많다. 1.5배는 그렇게 심각한 수치는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요. 워낙 은행의 인터레스 레이시 이자가 낮잖아요. 따라서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다 가능한 한 부채를 땡겨서 많은 부분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래서 라이어빌리티가 조금 더 에퀴티보다 많다는 것은 그닥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은요. 마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요. 마켓의 예상치 2021년 1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7월부터 마소가 같은 경우는 1쿼터가 시작돼요. 2021년 1쿼터가 올해 7월 달에 시작해서 7, 8, 9가 쿼터 1입니다. 그 쿼터 1에 마켓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치랑 이번에 어닝 발표 시에 발표한 그 예상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예상치. 지금 Q1에 우리가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매출을 이 정도 낼 것이다라고 발표한 걸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토탈 레비뉴를 보면요. 마켓의 어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전망 중에 좀 높은 수치는 36.1빌리언이었고요. 지금 낮게 본 게 35.2, 그리고 중간 정도가 35.6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예상치는요. 33.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마켓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예상치를 내놨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마켓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마켓이 기대하는 매출은 이 정도인데 지금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33빌리언밖에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겠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주가 하락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의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전망이 어두운지 보면요.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 보면요. 마켓에서 지금 중간치가 11.8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1.1 정도 한다고 나왔습니다. 약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More PC 보시면요. 마켓에서는 11.2, 마이크로소프트 11.1이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문제가 아니죠. 가장 큰 이슈가 된 부분이 클라우드였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마켓에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12.7빌리언을 기대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우리 10.8밖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마켓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떨어지는 수치를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건요. 레비뉴의 성장률이 지금 8%밖에 안 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17년을 시작으로 여태까지 계속해서 13%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매년 매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8%밖에 성장을 못할 거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마켓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 그래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이게 진짜로 10% 이하로 떨어진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영원한 2등이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요. 서칭 엔진입니다. 2020년 현재 서칭 엔진의 그 마켓 점유율을 보면요. 구글이 87.4%로 가장 점유율이 높고요. 2등입니다. 빙이 2등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마켓 점유율이, 마켓 쉐어가
게임도 안될 정도로 떨어져 있죠. 이 부분 굉장히 안타깝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게이밍입니다. 게이밍 부분에서도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56%를 지금 차지하죠. 엑스박스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25%. 사실 2등이긴 한데 1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다음에 또 보시면요. 웹 컨퍼런싱. 최근에 갑자기 뜨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뜨고 있는 그런 산업인데요. 스카이프가 지금 3.8%의 마켓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도 21.3%밖에 안 됩니다. 두 개를 합쳐봤자 25%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조한 마켓 쉐어잖아요. 반면에 줌은 거의 마켓의 50%를 가져가고 있어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컴플레인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스카이프랑 마이크로소프트 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시된 지도 오래됐고 마켓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 제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줌이라는 신생 그룹에 이렇게 잡혀먹었다는 일방적으로 게임도 안 되게 마켓쉐어를 뺏겼다는 것은 매니지먼트 경영진에서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아마존이 32%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8%밖에 안 되죠. 영원한 2등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우리가 마소의 주주라면 언젠가는 1등을 해야지 2등만 계속하면 마소의 주주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비즈니스의 다양성을 계속 유지하는지를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타 기업에 비해서, 타 테크 기업에 비해서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그세 가지 섹터에서 모두 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다양성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유지해야만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간 주가가 정당성이 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다음은요. 40룰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자. 40룰 기억하시죠? 40룰이 뭐였죠? 매출의 성장률 더하기 프로핏 마진이었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40룰만은 굉장히 좋아요.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13%, 14% 가까이 나왔죠? 거기에 프로핏 마진이 30%가 넘는 기업이죠. 따라서 두 개를 합치면 항상 43%, 45% 이상 굉장히 좋은 점수를 40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프로핏 마진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출 성장이 줄어든 거나 아니면 프로핏 마진이 떨어져서 40룰이 안 된다면, 40 밑으로, 40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는 어둡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소의 주주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앞으로 단한 분야라도 1등이 되어야 승산이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괜찮고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힘든다면 앞으로 AI 산업 같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분야에 특허를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AI가 주력 산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산업이 되든 1등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대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감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험 감수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안전한 선택은 1등 기업입니다.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나마 위험도를 조금은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점은 비즈니스의 다양성이지만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똑같은 점입니다. 1등을 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소의 주주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 되는 날, 그 지분을 조금 더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작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마소 갖고 계신 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분들, 오늘 영상에서 어떤 영감, 그리고 좋은 정보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고요. 많은 주식을 갖고 있진 않지만 약간의 분량을 지금 갖고 있는 주주로서 저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꾸준한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 역할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긁어모아서 그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요. 그중에서 키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이해하실 수 있게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냐. 그것을 하루 종일 고민하고 또 신경 써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 보시고 현명한 판단, 투자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